안녕하세요. 디디아 한국 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아리랑 팟캐스트에서 다양한 아리랑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가장 유명한 세 가지의 아리랑 뒤에 숨겨진 전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정선 아우라지 이야기. 옛날 옛날 강원도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의 여량이라는 마을은 달랐어요. 마을 한가운데에 시냇물이 흐르고 그 양옆으로 넓은 들이 있어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죠. 이곳에는 아우라지라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아우라지는 두 갈래의 물이 모여 하나의 강으로 어우러진다는 뜻이었죠. 여량마을의 강 건너편에는 유천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여량에서 유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배를 탈 수 있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량에 사는 처녀와 유천에 사는 총각이 아우라지 나루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이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봐. 총각은 가족 심부름으로 여량에 왔다가 유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총각은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어디 사는 처녀일까? 여량리에 사는 처녀일까?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 말이라도 걸어보자. 총각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처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여량에 사시나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처녀가 머리를 들었습니다. 처녀는 큰 눈으로 총각을 흘끗 보더니 부끄러운 듯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여량리에 살아요. 총각은 이때다 싶어 처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처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녀도 총각이 싫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총각이 헤어지기 전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죠? 하고 묻자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 뒤로 총각은 여량으로 심부름을 올 때마다 처녀를 만나러 갔고 처녀는 항상 문 앞에서 총각을 기다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 오실까? 아이, 나도 참, 어제 다녀가셨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지? 어머니, 저 산에 가서 동백꽃 좀 따올게요. 처녀는 총각이 너무 보고 싶어서 종종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배를 타고 총각을 만나러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마다 꿈을 꾸는 듯 너무 행복했어요. 어머, 날이 저물어가요. 이제 그만 돌아가야 돼요. 저 한 가지 말할 게 있어요. 내일 모레면 저는 서울에 갑니다. 서울이요? 어째서? 이제 여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당신과 결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혼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울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처녀는 총각의 결혼 얘기에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오랫동안 총각을 못 볼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울지 마세요. 대신 내일 우리 떠나기 전에 여기서 꼭 다시 만납시다. 하지만 그날 저녁, 번개와 천둥이 치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좋지? 강물이 불면 내일 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 아침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빗속을 뚫고 강가로 나가보았지만 강물은 엄청나게 불어있었어요. 처녀는 넘쳐흐르는 강물을 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데. 한편 총각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함께 장사하기로 한 일행들과 길을 떠나야 했거든요. 서울로 간 총각은 바쁘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흘렀어요. 서울 생활은 훨씬 바쁘고 복잡해서 총각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처녀의 일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여전히 총각을 생각하며 매일 아우라지 나루터에 가서 총각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발 무사히만 돌아와 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총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량 마을에 다시 큰 비가 내리고 아우라지 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처녀가 물에 빠졌어요. 기다림에 지친 처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센 물살 사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처녀를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처녀는 물속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뱃사공은 안타까운 아우라지 처녀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의 슬픔과 기다림이 담긴 노래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동백꽃이 다 떨어지겠다. 떨어진 동백꽃은 낙엽이라도 닿겠지만 나는 어떻게 해도 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구나. 잠시 잠깐을 님이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다. 두 번째 이야기, 밀양 부사의 딸 아랑의 이야기. 조선시대 밀양 지역을 관리하던 밀양 부사에게는 아랑이라는 예쁘고 똑똑한 딸이 있었어요. 아랑은 아름다운 외모와 마음씨뿐만 아니라 글솜씨까지 뛰어나 아버지의 자랑이었죠. 밀양에 사는 많은 남자들이 아랑과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아랑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랑의 아버지를 모시던 젊은 부하 한 명도 있었는데 그 부하는 아랑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 부하는 아랑의 유모에게 돈을 주고 아랑을 밤에 몰래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에 크고 밝은 달이 뜬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달 구경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죠. 같이 가요. 와, 달 진짜 크고 진짜 밝다. 와, 예쁘다. 유모는 달 구경을 하는 아랑을 두고 잠시 자리를 피했고 젊은 부하는 그 사이에 아랑을 덮치려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둘만 남게 되었군. 허?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아랑이 강하게 거부하자 부하는 아랑을 칼로 찔러 죽이고 숲속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유모와 함께 나간 아랑이 돌아오지 않자 아랑의 아버지 밀양 부사는 마을 곳곳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밀양 부사는 딸을 잃은 슬픔에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 밀양에는 새로운 부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부사가 들어오기만 하면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원인 모를 병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밀양 부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사가 되고 싶어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부사는 촛불을 밝히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밀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방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새로운 부사 앞에 긴 머리에 가슴에서 피를 흘리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부사는 놀랐지만 금방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한밤중에 나타난 것이오? 저는 아랑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모와 함께 달 구경을 하던 중 한 남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의 이 억울한 사연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지만 이곳에 오는 분들마다 저를 보고 놀라 기절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사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아랑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사님께서 내일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 주신다면 제가 흰 나비가 돼서 저를 죽인 자의 모자 위에 앉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사는 아랑의 말대로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흰 나비가 날아와 한 부하의 모자 위에 앉았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부사는 그 관노를 처형했고 아랑의 원수를 갚은 뒤 제사를 지내 아랑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그 이후 아랑의 영혼은 나타나지 않았고 예쁘고 착했던 아랑을 생각하며 동네 주민들이 부르던 노래는 밀양아리랑으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밀양에는 아랑을 기리는 아랑사라는 절이 있으며 아랑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매년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를 통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진도총각의 사랑이야기. 옛날 옛날 전라남도 진도의 한 무당집에 얼굴이 잘생기고 덩치가 큰 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당집에서 태어나면 계속해서 무당이 되어야 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이 총각은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결혼한 아내가 있었지만 혼자서 몰래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난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 차!
자유롭게 살고 싶어. 총각은 집 앞 마루에 앉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경상도의 한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머슴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오, 얼굴도 잘생기고 덩치도 크니 일을 잘할 것 같구나. 알겠다. 오늘부터 일을 하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총각은 양반집에서 머슴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양반집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가 새로운 머슴이냐? 네, 아가씨.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건 없고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좀 해보던가. 얼굴이 잘생기고 덩치가 큰 총각은 양반집 딸과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런 천한 머슴과 결혼하겠다는 거냐? 절대 안 된다! 양반집의 부모님이 둘 사이를 반대했던 겁니다. 아가씨, 저희 도망칩시다. 이곳에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총각과 처녀는 문경세제라는 큰 고개를 넘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이 문경세제만 넘으면 안전할까? 물론입니다. 여기만 넘으면 제가 살던 집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진도로 돌아왔고 총각의 부모님은 양반집 처녀를 데리고 온 아들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서 오너라. 반갑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예쁜 양반집 딸을 데리고 오다니. 이 집에서 오늘부터 편하게 함께 살자꾸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문득 총각은 옛날 부인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 보니 옛날 부인은 잘 살고 있으려나? 총각은 궁금한 마음에 옛 부인과 함께 살던 집으로 찾아갔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옛날 부인의 모습을 보고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문경세제는 웬 고갠가? 굽이야 굽이야 눈물이 난다. 옛 부인은 오래전 총각이 떠났던 날 그대로 집 앞 마루에 앉아 여전히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각을 기다리며 원망하던 옛 부인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진도아리랑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봤는데 부족하지만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안녕!